KCC 모노탄 일회형 이제 저희가 하도 바르고 중도 1차 딱 발랐던 시점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이 외부 작업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방수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시고 이제 내년에는 비가 좀 들어왔으면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가 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일회형 제품은 건조 시간이 조금 긴데 일단 바닥이 좀 깎였어요. 조금 비를 맞춰서 다시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도부터 칠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모노탄 중도 1차 이제 도포했고요. 기온이 14도에서 22도 정도 되는 기온이었어요. 어제 날씨가. 근데 이제 3시간 정도 지나서는 안 굳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피막이 형성은 됐는데 안에까지 굳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하루를 넘겨서 오늘 아침입니다. 완벽하게 잘 굳었고요. 자, 2차 도포하겠습니다. 상도 작업을 한 후에 기포가 생겼습니다. 기포의 원인은 비를 맞아서입니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됐을 때 기포가 생긴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기포 제거를 저희 카레라를 이용해서 기포를 다 긁어낸 후에 상도 재시공을 진행하겠습니다.
자, 모노탄 이제 상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. 굉장히 길게 좀 갔거든요. 한 달 정도 간 것 같은데요. 비가 이제 자꾸 와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 기포가 생겨서 재시공을 두어 번 정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모노탄은 일회형이다. 일회형은 이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죠. 하도 작업을 할 때는 건조 시간이 5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, 중도 상도는 만 하루를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날씨를 굉장히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. 이슬이 있는 상태, 지금 약간 기온차로 인해 습기가 발생이 됩니다. 기포가 생기니 완전히 건조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,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마무리한 결과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상도까지 칠한 이제 모습이 이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보호하는 상도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탄성이 되게 느껴지거든요. 모노탄 다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